간밤이 썼던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시장에서 꼭 주목해봐야 되는 지표들 매일매일 하나씩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먼저 나왔던 PPI 지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 대비는 0.1% 오름폭을 보였고 전년 대비는 2.2% 올랐는데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더 낮게 나오면서 9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자신감에 더 힘을 실어주는 지표가 확인이 됐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지난 7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월가의 컨센이었던 0.2%의 상승보다도 낮았고 전월 기록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생산 업자들이 받은 도매 가격으로 인플레이션 선행 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비용 그리고 무역 서비스 비용을 제외한 핵심 생산자 물가는 예상보다 조금은 더 오른 0.3%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연율로 확인을 해보면 3.3%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낮은 생산자 물가로 인해서 하루 뒤에 나올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기대치까지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오늘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일단은 안도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PPI를 놓고 모건스탠리사나 이트레이드의 매니징 다이렉터 같은 경우는 7월 PPI가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를 뒷받침하는 재료가 되진 않지만 9월의 금리 인하 전망을 탈선시키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PPI가 사실 CPI보다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지만 CPI를 선도해서 시장이 주목하는 지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만큼 내일 발표되는 CPI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내일 발표하는 CPI,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치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느끼는 이 실제 작업자들 그리고 사업자들의 경기 체감은 어떨까요? 동일하게 발표된 지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7월에 중소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나왔는데 2년 만에 가장 낙관적인 지표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실제로 미국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경기 침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7월, 6월보다도 2.2포인트 오른 93.7로 중소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로써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팬데믹 이후에도 가장 긴 연속 상승의 기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향후 사업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관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경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의 비율이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낮았다라고 하고요. 대부분 사업주의 주관적인 판단을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향후 몇 달간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의 비중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일단 사업자들은 올해 최고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다만 가격 인상을 계획한다는 회사의 비중은 24%로 하락해서 2023년 4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고요. 또 사업주의 4분의 1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을 했는데 전월 대비해서 4%포인트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인의 어려움을 보고한 회사의 비율도 약간 증가하기는 했지만 21년 초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이 사업자들의 체감치, 이 지표로까지 쭉 이어질 수 있을지 이번 주 말까지 계속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의 주인공으로는 스타벅스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앞서 다이랭크와도 짧게 확인해보긴 했는데요. 이 스타벅스의 CEO가 전면 교체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주요 종목들 안에서는 올해 스타벅스의 주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여전히 연초 대비해서도 5%나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미국 안에서 최근 스타벅스의 커피 가격의 값이 많이 오르자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스타벅스가 새로운 CEO를 본격적으로 선임하고 나섰는데 스타벅스가 치폴레 최고 경영자인 브라이언 니콜을 새로운 CEO로 전격 영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스타벅스 오늘 주가 급등을 했지만 치폴레 주가는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지난해 3월 취임했던 현 CEO 나라시마는 즉시 회사를 떠날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브라이언 니콜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최고 재무책임자인 레이첼 루게리가 임시 CEO를 대행한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올해 미국과 중국 두 개 가장 큰 시장에서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최근 분기에도 동일 매장 매출이 3% 감소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 반면 브라이언 니콜 새로 선임되는 CEO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부터 치폴레 CEO로 재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치폴레 급성장을 이끌었다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포함한 그의 임기 기간 동안 치폴레 주가가 무려 800%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분기에 다른 레스토랑들 같은 경우는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치폴레는 트래픽과 매출이 성장하는 성과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주가 측면에서 아쉬웠던 스타벅스,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CEO와 함께 주가도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하시면서 지켜보시죠. 그리고 간밤에 구글이 또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를 했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늦게 출시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경쟁사인 애플을 의식한 것으로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새로운 핸드폰과 함께 또 AI 서비스까지 동시에 공개를 했습니다. 픽셀 9 시리즈와 함께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의 새로운 기능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 제미나이의 이름은 제미나이 라이브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친구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앞서 오픈 AI와 애플이 소개했던 GPT-4o나 이 애플 인텔리전스와 같이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 챗봇이 반응하는 순차적 대화 기능과 달리 이 AI의 답변을 중간에 끊을 수도 있고요. 다른 말을 건네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답변의 수준과 목소리도 더욱 인간과 유사해졌다라고 하고 핸즈프리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화면이 잠겨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서 음성이 닿는다면 언제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AI 비서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제미나이가 화면 정보를 인식하는 한편 기기 내부를 제어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먹방을 보면서 식당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면 구글 검색과 맵을 통해서 이를 파악하고 예약까지 해준다고 하고요. 예약을 마친 이후에는 캘린더에 일정을 저장하고 일행들에게 메시지나 이메일로 공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 구글은 애플 아이폰에서도 제미나이 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물론 OS 차원 접근이 불가능한 만큼 안드로이드보다는 사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어쨌든 애플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늦어도 9월까지는 글로벌 각지에서 현지 언어의 서비스로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번 애플 아이폰 16보다 픽셀 9이 더 큰 성과와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함께 챙겨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와 머스크의 2시간 라이브 동안 사실 코인과 관련된 언급이 없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다소 아쉽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왔는데요. 다만 여기에 동시에 앞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어가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 규제가 유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되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간밤 동안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가격 눌림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드에 계속 기대봐도 괜찮을지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꼼꼼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